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표현해낸 연기파 배우. 여러분, 아시아의 프린스. 이감수! 일단 시청자분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광수입니다. 예. 반갑습니다. 아유, 환영합니다. 자, 우리 광수 씨가 입장을 했고요. 자, 그리고 100가지의 매력을 가진 배우입니다. 서려! 안녕하세요, 서려입니다. 아유, 오늘 또 화사하게 입장을 하셨어요. 두 분이 작품을 찍었습니다. 광수 씨, 어떤 작품입니까? 예, 살인자의 쇼핑목록이라는 드라마고요. 한 마을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마트의 영수증을 가지고 추리해나가는 코믹 추리극이고요. 오빠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마트 캐셔여서 영수증을 보면서 그걸 산 사람들을 다 추적해서 범인을 잡아나가는.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? 4월 27일 밤 10시 반에 TVN에서 방송합니다. 광수랑은 어떤 관계예요, 극 중에서? 여자친구고요. 예. 20년 만난 여자친구. 네. 20년 동안 제가 네네네. 짝사랑을 해서 결국 만나게 된 남자친구, 여자친구입니다. 연인 사이구나? 네. 왜요? 술렁술렁. 왜? 아니, 20년 동안 광수를 짝사랑했다가 약간 설정이 좀 잘못된 것 같다. 말을 안 하고 광수 얘기하네. 너무 싸해. 아니, 우리 멤버들 반응이 왜 그래요? 아니, 이게 판타지 드라마 같은 거잖아요. SF 드라마. 그 이유도 드라마에 나오죠. 그러니까 꼭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. 아니,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거. 궁금해서. 사회적인 드라마래. 그러니까 원래 어렸을 때 굉장히 똑똑했어요. 천재였어요, 천재. 이런 말이 더 기분 나빠. 아니, 그런 구구절절한 설명을 굳이 해야 되냐고. 그냥 20년 동안 만났습니다. 제가 뭘 잘못했나요? 아니, 설정이. 아니, 20년이란 세월이 너무 길어서. 네, 저희가 오해가 좀 있었나 봐요. 아, 네네. 예, 예. 듣는 귀가 좀 안 좋아요? 어떻습니까? 잘 못 알아듣는 편이긴 해요. 아, 예. 아 그렇구나. 그래서 여기 앉으셨구나. 열심히 있겠다. 이쪽이. 오늘 여기 빗줄이 많이 나오겠네. 아니, 또 시작이다. 또 시작됐다. 야, 귀가 저렇게 큰데. 네, 귀 큰 편인데. 네. 잘 못 들어요. 근데 이 사람 덕분에 자신감을 갖고 왔다. 누굽니까? 동윤이 형이. 아, 그럼. 라이벌전이구나. 게스트들의 이제 자존감 지킴이. 잘 못 듣긴 하는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. 아, 그리고 왠지 나를 돋보이게 해줄 것 같은 약간 그런. 그러니까. 이게 처음에 이렇게 오지만 이게 들어보면 실전에서는 이게 다른 느낌이에요. 그냥 여기서 와락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. 진짜 안 해보시면 아 왜 제가 이거 못 듣는지 아마 이해하시지 않을까. 예. 그래서 동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닝 간식 게임 이렇게 두 가지 때문에 오십니다. 근데 오프닝 하고 주무셨다가 간식 게임을 깨울게요. 자 본격적으로 자 그리고 그 옆에 우리 그 서련 씨 같은 경우 인터뷰에서 지금 놀토 세 번째 방문 아닌가요? 맞습니다. 아 왔다 왔다. 가족 이상이에요. 맞아요. 이제는 가족 이상이고 오늘은 이분 때문에 너무 마음이 떨리고 뭐 너무 보고 싶었고. 그동안 참았다 지금 얘기하는구나 이제. 지금 얘기하는 거야. 와 이제 세 번째 만에. 아니 자. 근데 저 하늘은 왜 긴장하는 거야? 아니 손을 왜 긴장하는 거야? 왜? 자 손을 왜 이러냐고. 저기 혹시 모르잖아. 혹시. 자켓 조, 자켓 좋은 거 입고 왔잖아요. 이거. 자켓 좋은 거 입었잖아요. 아저자 누굽니까? 어 진짜? 오케이. 야 하늘아. 진짜 진짜로? 오. 아니 극소수가 있다니까 하네 좀. 하네 매니아들 있어. 하네 매니아 있어. 북한 마니아층 있지. 오. 두 글자예요? 두 글자. 어머. 두 글자. 어머. 야 오늘 꾸미보게 잘한다. 넉살 하네. 넉살도 매니아 있어요. 나도 두 글자야. 넉살 매니아 있어요. 키는 아니겠네. 키 아니야. 키 2. 키까지. 키 2. 키 2. 태연 언니. 아. 태연 언니. 아. 와 태연 씨. 네. 예전부터 워낙 찐팬이라고. 플레이리스트도. 네, 다 전곡 거의 다 알고 있고 아~ 언니 콘서트도 갔었고 아, 콘서트까지 보러 가고 네. 맞아 연예인들의 연예인이야. 아 근데 여자분들도 나오면 진짜 약간 다 맞아. 태연 오, 태연이라고 얘기를 안 하면 맞아. 나중에 되게 혼나거나 맞거나 이런 것처럼 회사에서 지침이 내려오나 봐. 아니 근데 저기 지침이에요. 회사 지침. 회사 지침. 미팅할 때 이제 사전 미팅 때 얘기를 하고 회사 지침 플러스 울 수 있으면 좀 울어라 해서 문명식 그때 막 울고 갔잖아. 울 수 있으면 울어라. 입니다. 오늘 아마 탱고 씨가 많이 못 도와줄 거예요. 왜냐면 이제 큐 들어가면 본인 거에 집중하느라고 많이 못 챙겨요.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책임 받으려고 왔는데 예 미안합니다. 멀티가 안 되지만 열심히 해볼게요. 자 그리고 여러분 아 조금 기다려주세요.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서련 씨가 또 이분에게 푹 빠졌다고 합니다. 한 분 더 있습니다. 자 원래는 이분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요 근래에
한해다 이건 진짜. 진짜 한해다. 아, 진짜다. 아, 사랑이 있었는데. 아니, 남자예요 남자? 남자입니다. 야! 이게 진짜. 아, 네. 이름에 휴 들어가요? 들어가요. 오! 야, 야 웬일이 말도 안 돼. 야! 이런 날이 오네. 이런 날이 오네. 아 오늘 꾸미고 오길 잘했네. 이름을 딱 얘기하는 순간 옷을 탁 벗어서. 그렇지. 어, 어, 야. 누구예요? 아 드리스 씨죠.